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어느덧 6월 30일 2020년의 상반기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이제 또 1년의 절반인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입니다. 하루 많이 빠져서 또 팔고 나면은 그 다음날 또 그 전날 낙폭을 회복해서 그 전날 매도가 후회되고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 IMF죠.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걸 갖다가 업데이트한 셈인데 금년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두 달 전에 비해서 1.9%포인트나 낮아진 -4.9%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뭐 그래도 주식은 잘 가죠. 지난주 후반 미국에서는 볼크룰의 일부 완화 소식이 들리더니만 그 다음 날에는 또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서 또 대형은행들의 배당 제한, 자사주 매입 금지 이런 소식에 또 은행주들이 좀 밀리기도 하고요. 마켓리더 오늘 1부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IMF의 성장률 전망치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주 충격은 지속될 것인가. 1200원을 이탈하여 하향 이탈한 환율이죠. 향후 달러 전망은. 이번에 배우님 저기 재미있었던 게 그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IMF 그 리포트를 보니까. A crisis like no other. An uncertain recover.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예전에 그 어떤 거하고도 같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회복은 나오겠는데 굉장히 네. 불확실하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4.9%로까지 이제 전 세계 연간 기준으로 연간으로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큰 낙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 정도가 저희가 이제 -5% 정도 이렇게 이제 잡게 되면은 네. 분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1분기, 4분기는 사실 좀 그래도 괜찮단 말이죠. 그러면 2분기, 3분기에 유럽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뭐 인도라든지 브라질 빠르게 코로나 확산되면서 네. 경제가 어려워지는 모습인데 -2자리까지 갑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분기로는 예. 그 정도로 아, 연간 그렇게 숫자가 나오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 충격이다. 정말 상처가 깊이 패이는 그런 충격인데 말씀하신 전례 없는 위기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불확실하다.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경로가 불확실하다라는 네.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던지는 어떤 경종과도 비슷하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융시장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 돈 풀기가 굉장히 좀 유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좀 호조세라면 호조세고 적어도 최소한 안정적인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어떤 회복의 바로미터가 아니다라는 데 대한 어떤 경고 이런 것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물 쪽 보면 더 그렇습니다. 올해 중에 세계 교역량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뭐 2008년 9년의 어떤 충격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도 좀 받아들여지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뭐하고 비교하지 말라? 지금의 어떤 그 향후의 경제의 어떤 회복 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IT 버블 붕괴 직후에 어떠했고 2008년 리만 위기 직후에 이제 2009년으로 가면서 어떤 경로로 이렇게 대체로 V자 혹은 비교적 가파른 U자 네. 정도 갔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경고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례적인 어떤 정책 대응의 효과, 정책 대응도 이례적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조 달러 정도 재정이 풀렸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네. 효과 자체는 긍정합니다만은 그것이 실물보다는 금융 쪽에 좀 많이 나타났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둘 사이의 어떤 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건 뭐
작게 언급된 부분입니다만은 신흥국 부채, 뭐 당연히 부채 이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위험한데 debt relief라고 하는 이제 부채에 대한 또 구제 이런 것의 가능성도 언급 있었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특색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이 무슨 개념이죠? 부채 구제라는 것이? 아직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모호한 구절입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IMF는 뭐 신흥국 선진국 가릴 것 없이 외환위기 혹은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자금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구조 개혁 정책 또 고금리 정책 통화 및 재정의 긴축 정책을 요구를 하죠. 우리가 97년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혼독하게. 예. 그래서 오히려 경제가 더 멍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예. 반대로 지금은 어떤 총론적으로 릴리프라고 하는 이것은 부채의 어떤 탕감이라든지 예. 또 스케줄을 좀 조정해주는 그런 것들의 가능성 해결 방향이 과거처럼 그런 어떤 서슬퍼런 그런 구조개혁 전도사로서의 IMF가 아니라 예. 이제는 조금 더 뭐 따뜻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예. 그렇게 먼저 가겠다라는 것인데 예. 이게 IMF 총재도 불가리아 분이시고 또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인도 출생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 신흥국 출생. 이것도 그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죠. 그러네요. 마지막 그 신흥국 부채구제 debt relief 이 대목에서 얼핏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막 빚이란 빚은 다 땡기나 놓고 볼까. 잘하면 뭐 여기저기 떼버도 되고 잘하면 탕감도 받겠고 나중에 가서 같이 뭐 엉기면은 뭐 어떻게 안 갖고도 버틸 수 있는 세상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 사이드에서 지금 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일단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할 수 있는데 뭐 일부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또 일반적으로 만연하는 것은 막아야 할 테니까 네. 그것이 어떤 통화화나 혹은 뭐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런 정책 기조 하에서도 가장 유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뭐 좀 이렇게 착한 사람도 방금 지금 우리 배 박사님 설명 딱 듣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겠습니까? 일단 빚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9 그래서 지난 4월에 불과 두 달 전입니다만은 마이너스 3.0%에서 보다 네. 더 하향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마 마이너스 1%대 후반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제일 양호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도 하향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마이너스 2%대 초반 정도로 이렇게 하향을 했다라는 네. 점에서 네. 그렇고. 그럼 사실 이게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좀 혹독합니다. 이게 중국이 그나마 이게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떠받치는 것이고 혹시 다른 자료가 있지 않나요? 그다음 자료가 수치자 예. 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 또 주요 신흥국들은 2분기, 3분기에는 거의 마이너스 10%대 가까운 그런 어떤 성장률이 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아까 설명하시면서 연간으로 마이너스 4.9% 전 세계적 글로벌리 이렇게 나오려면은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전인 1분기하고 그 다음에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이렇게 경기가 확 살아나는 4분기가 좋아질 걸 감안해서 마이너스 4.9가 나오려면 2분기, 3분기에는 두 자릿수까지도 뭐 각오해야,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데 그래도 연간으로 마이너스 4.9 지금 오늘 6월 마지막 날 이렇게 발표된 이 우리나라 저 뭡니까?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뭐 제조업 가동률이 뭐 한 63% 정도? 네. 그러니 공장 한 10개 중에 3개 이상이 지금 뭐 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뭐 그나마 이제 비슷한 표현이 되겠고 돌아가도 풀 가동이 안 되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기에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여행도 못 가. 어디 마음 놓고 뭐 콘서트도 못 해.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역도 막혀 있고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4.9가 굉장히 저 뭡니까? 생각보다 좋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저는. 아까 박사님은 좀 충격적인 숫자를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숫자 이렇게 전망치 맞추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낮게 오케이.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나마 마이너스 4.9 저거 만들려면은 그 GDP 산출 방정식 그 뭐 소비 플러스 투자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뭐 X 마이너스 M 가는 그거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저 GDP 산출 방정식 C 소비도 기대할 거 없고 I도 기대할 거 없어요 지금은.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순수출이라고 하는 X 마이너스 M 수출 빼기 수입도 뭐 수출 어디에 팔아먹을 데가 있어야죠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무역 장벽 이런 것들도 계속 높아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정부 지출 G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그나마 저 정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다. 예. G의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G의 문제점, 정부 지출? 그 다음 분기 혹은 그 다음 연도에 그 전에 늘렸던 것만큼 늘려야 그만큼 성장률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재정을 올해 많이 늘렸는데 예. 늘린 만큼 내년에 쓸 수 있다 하더라도 G의 성장 기여도는 내년 되면 제로가 된다는 거죠. G의 또 비애입니다. 그러네. 예, 예. 그러네. G의 비애는 이런 게 있습니다. G의 비애. 예. 그래서 뭐 항상 이게 뭐 1개 분기, 2개 분기, 뭐 올해도 한 2분기, 3분기 정도 이렇게 해서 뭐 4분기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정도의 정책 효과는 국한될 것이다. 그 이후에 내년에 다시 G로 성장률을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빈 공간을 다시 착착 채워 올라오긴 하겠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G 정부 지출 GDP를 갖다 이렇게 메워주는 그 한 축인 정부 지출의 비애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전년비 그나마 성장을 유지하려면은. 정부 지출도 커져야 되는 거네요. 그죠? 굉장히 다른, 커져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예.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경제 성장을 갖다가 정부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계속 성장률을 갖다 플러스를 만들어 내려면은 야,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정부 비전 갈수록 커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게 내년으로 가면서는 좀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나 투자 쪽에서 좀 올라와줘야 이제 기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겠네요. 그럼 이 IMF 전망치 보면은 우리가 그나마 뭐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성장을 낼 거라고 보고 인도도 그런 정도로 하는데 중국 인도로 갔다 인구 대국인 그쪽은 성장할 거라고 플러스를 할 거라고 보고 마이너스 폭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IMF 전망치하고 우리 국내 뭐 한은이나 아니면 국내 연구소 내놓는 우리나라 전망치 좀 어떻게 괴리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이거 좀 묘해요 이게. 어떻게? 한국은행 KDI 가장 중요한 주요 전망기관들인데 네, 네. 이곳에서는 지난 한 달 전, 두 달 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뭐 마이너스 0.1% 혹은 플러스 0.1% 정도 아주 거의 제로 성장 내외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우리 국내 한은이나 예, 예, KDI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출이 하반기에도 살아나기 어렵다. 수출 부진이 사실 수출 부진 작년 재작년부터인데요.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내수에서 소비가 지금 아침에 발표된 5월 산업활동 동향 소비 부문에서도 전달 대비 한 플러스 전환 4 내지 5% 플러스 전환 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소비는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사실 성장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는 수출 쪽에서 계속 마이너스 10 내지 20% 하반기까지 쭉 갈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 저희 조금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마이너스 1.67%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은 한창 그때 한 1, 2개월 전에 정책 또 3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해서 한창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드물게 이제 좀 대규모 발병했다가 방역에 좀 성공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낙관 편향적으로 좀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시 좀 떨어뜨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아직 상반기 데이터 다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6월치 같으면은 뭐 7월이나 7월 중순 이후로 갔어야 그거 한데 지금 그러면 이 전망치 달성 정도 가능해 보이시나요? 저희는 사실 IMF 전망치도 보통 IMF는 좀 특성이 정책 효과를 좀 관대하게 잘 많이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책 효과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 마이너스 5% 정도는 좀 많이 깎았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좀 그나마 좀 낙관적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스탠스와 좀 다르구나라는. 과거 했던 스탠스. 예, 과거 했던 스탠스대로라면은 IMF는 한 여전히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를 고수를 할 것 같은 정도. 예. 물론 4월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는 점은 전폭적으로 예. 인정합니다만 물론 맞습니다만 예. 보시듯이 1일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네요. 미국은 하루에 2만 명 내외였던 것이 지금 4만 명인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거 5만 명도 금방 갈 거다 하루에. 다만 좋은 점은 1일 사망자 이게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결국은 치사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게 잡혔는데 0.5%부터 10% 정도 밴드에서 잡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컨센서스가 아 코로나는 어쨌든 치사율이 한 대략 한 1, 2, 2% 정도 아닌가 싶다. 그 전에 5%, 10% 이렇게 높게 나왔던 것은 의료 자원의 어떤 효과적인 배분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 이것의 어떤 치사율, 다른 에볼라라든지 메르스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좀 표준화를 해보면 대체로 한 1, 내지 2% 정도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 근데 치사율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게 되면 락다운의 정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렇겠죠.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큰 남부의 4개 주들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그렇죠. 아리조나 같은 이런 곳들이 경제활동 재개했다가 다시 좀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 그런 패턴을 앞으로도 계속 좀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회복 경로가 대단히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든 일상생활 활동을 다시 열었다가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닫았다가 하는 것을 하반기 내내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그거 지난주 한 목요일 좀 나왔던 저기 뉴스 같은데 아니 벌크룰을 일부 완화한다. 뭐 어떤 내용이었죠? 은행 지주회사 그리고 그 거기에 딸려 있는 은행들이 IT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IT 기업 중에서도 좀 작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어떤 폭을 많이 키워줬다라는 것이 볼커를 완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이것은 예. 전반적으로 물론 은행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장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어떤 돈 풀기의 효과가 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심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대체로 뭐 연준에서 돈을 많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회사채 사들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회사채보다는 국채 먼저 회사채 안에서도 비우량보다는 우량회사채 먼저 예. 주식시장에서도 대형주가 더 많이 오르고 돈 끌어오기가 훨씬 더 쉽고 뭔가 좀 큰 이벤트가 있거나 네임밸류가 따라줘야 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은행들이 이제 그보다는 더 작은 그런 스타트업들에도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의 어떤 회사채 시장의 어떤 화랑 국면에서 좀 소외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은행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지금 쉐일이라든지 이쪽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꼭 하이일드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고위험 고수익 영역에서의 어떤 그 투자처가 마땅치 않았던 부분인데 IT 스타트업 쪽으로 뭐 바이오를 포함한 스타트업 쪽으로 좀 길을 열어줬다라는 점에서는 은행주에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은행주의 어떤 오름세가 발표 당일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바로 빠졌거든요. 은행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유는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요. 네. 이거 뭐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로 강한 어떤 경기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이것을 은행을 비롯한 그런 금융기관들이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본 비율 결국은 자산 그러니까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면 자본이 깎여 나가게 되니까 네. 자본 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번에 뭐 화면 보시면 테스트 결과 근데 이건 뭐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다 통과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독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은행권 대략 한 35개 주요 은행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통주 기준으로 한 자기 자본 비율이 4.5% 이 기준을 저 4.5%의 의미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전체 자산에서 보통주 그러니까 우선주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한 자본 비율이 대략 한 5%를 충족시키는 보통주 발행을 통해서 그
돼 있는 대체적인 표상의 그 자본 비율이 전체 예. 자산의 4.5%를 4.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족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마지노선은 대체로 충족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뭐 대출이 계속 지속 사실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출이 지속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결과를 내놓았고요. 그런데 예. 지금이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 정말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영업잉여가 많이 났을 때 자사주 매입하지 마. 배당도 하지 마. 계속 홀드하고 있으세요. 라는 그런 어떤 조치를 내놨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랑 무슨 상관일까 싶으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한 얘기죠.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 주권 가치가 그만큼 더 진해지니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그런 요소라고 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이거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네. 요인인데 예. 이 두 가지를 사실 이 두 가지가 지난 수년 동안에 미국 주가를 끌어올린 굉장히 좀 주된 요인 그렇죠. 중에 하나이기도 그렇죠.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하니까 당장 이제 투자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나쁘다라기보다는 은행의 수익성과 관련해서 계속 그 전에는 좋은 거 하나 터뜨려주고 다시 좀 제약하는 것도 틀려주고 그만큼 사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이익을 좀 제한을 하고 싶다. 이걸 계속 어떤 리저브로 남겨두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 당국의 의향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리반차 빠지고 하던 그 2007년, 2008년 그 무렵에는 스트레스 테스트 없었나요? 했었죠. 그때 8년에는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9년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그 금융위기 이전에도 저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있지 않았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예,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등신들 그럼 그때는 뭐 하고 그러니까 2008년 그걸 내놓고 지금 와서 뭐 저가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디까지 믿으라고 지금 왈왈거리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제를 하느냐. 그래서 만약 2007년 하반기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예. 유럽에서 이제 BNP 파리바에서 어떤 그 투자 펀드 파생상품 투자 펀드가 지금 그때 환매가 중단되는 일이 7월에 일어났습니다. 예. 이거 뭐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는 너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는 하지만 이 스트레스의 어떤 전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조건으로 이렇게 가져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그랬을 예, 때 예, 그랬을 때도 뭐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거의 뭐 실질적으로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그때는 주식을 우선주로 발행해서 페드가 그걸 이제 보유를 하도록 재무부가 보유를 하도록 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자본 보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유 괜히 말 한마디 해놓고 나서 그냥 속에 열불이 나네요. 그때 스트레스 테스트 좀 제대로 하고 무디스, S&P, 피치 같은 애들 그놈의 신용평가 기관들 아무데나 돈 받아 처먹고 그냥 뭐 AAA 막 줄 게 아니고 그 썩은 네, CDO 같은데 예. 그랬더라면은 뭐 근데 그때 이후에도 사실 그 뻘짓한 인간들이 다 보면은 보너스 받고 네, 스톡옵션 다 행사하고 저거는 따뜻했어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논의도 다 부질없는 논의입니다. 이래 해봐야 오늘 아침에 일본만 하더라도 5월 산업생산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월비 8.4%나 줄었습니다. 전망은 뭐 떨어져봐야 한 5.6% 정도 떨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니케이는 뭐 마찬가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다소 공허해 보이는 지표 상황, 무슨 뭐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양해하시고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돈이 많아서 그냥 가격 매겨지는 거 다 올라가는 그 와중에 주가도 오르는 그 상황이죠. 환율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해 주시죠. 살짝 1200원을 하향했는데 어떤 뭐 하우스 뷰가 될 건 개인적인 뷰가 될까? 지난 한 3-4월 환율의 어떤 흐름은 국내외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특별한 방향성 찾기가 좀 정말 쉽지 좀 그랬어요. 않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와 이걸 뭐 금리 차로 설명을 하기도 쉽지 않고 네. 뭐 위험 회피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살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여져요. 워낙 장이 좋아서 이게 과연 뭐 위험 회피 강달러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재료가 성장률도 지금 사실 이 마이너스에서 막 이렇게 두 자리까지 아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 간의 어떤 성장률 격차라든지 금리차 다 이게 제로로 수렴하고 있는 금리차 이런 걸로 뭔가 환율에 대한 뭐 단기 전망도 그렇고 이것들 정말 간단치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한 가지 키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코로나 이게 얼마나 확산돼 이 피해는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럽은 그럭저럭 좀 선형으로 안정되어 가는 경제는 안 좋지만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많이 좀 출렁이고 있는 모습. 예. 지금 미국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 달러 약세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달러를 보는 시각은 또 좀 그렇습니다. 뭐 달러 약세 이제 요인 단기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물가 같은 경우들도 이제 조금 컨선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가에 대한 우려. 향후에 이제 지금 사실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가 연동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인기가 점점 올라 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예.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빠르면 내년 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그 후년쯤에는 야 이제는 정말 물가가 좀 돈을 많이 푼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때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 레벨에서는 거의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융 사이드다 보니까 환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디플레이셔너리한 국가로 꼽힐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물가도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네네, 다양한 네네. 이유가 식료품 가격 너무 오르고 공급이 안 돼 슈퍼마켓 다 털어가고 이러면 물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국내 생필품 공급망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계속해서 뭐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저물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마치 10년, 20년 전에 일본의 어떤 그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저물가로 인해서 엔고 상황이 좀 발생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의 환기 본격화되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외환시장에서는 물가를 따라서 이렇게 조금 트레이딩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원달러 환율의 어떤 1200원 아래로의 하향 이쪽이 좀 유력해 보인다. 유력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가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